자, 참석 인원으로 121명으로 제21회 전기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자, 우리 규칙 개정. 자, 우리 규칙이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규칙 개정하실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유무대로 받기로 동의 있어 제청 있습니까? 네, 감은 이해하시고. 예. 우리 사업 보고 우리 사무차장 최석욱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서면을 받기로 제청 동의 있습니다. 감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하시겠답니다. 사업보고 하는 최석우 목사입니다. 저 고향이 저 총회장님 지역에 있는 무안군에서 올라왔는데 최석우 어디서 왔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은 임원 선출 시간입니다. 우리 통상 관리로 하면 우리 전형위원들이 모여서 증경회장 중심으로 임원을 이렇게 선출했는데 우리 임원에서 증경회장들 대충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회장이 보고 할까요? 자, 우리 임원 및 전형위원회에서 모여서 우리 추천하신 분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표회장의 이은철 목사, 상임회장의 이규선 목사, 장로의 양성수 장로, 그다음에 수석실무회장의 윤금종 목사, 김문기 장로, 강대호 장로, 정채혁 장로, 사무총장의 조성호 목사, 사무차장의 김정택 목사, 해계 이창원 장로, 부해계 박성만 장로. 자,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대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청에서 감은 이해하시고. 예.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수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구 임용 교체 시간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신구 임원들 다 신임원은 오른쪽에 서시고, 왼쪽에 서시고, 부임원은 오른쪽에 서시고. 대가 없이 1년 동안 이 재경, 이 혼합 협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유인철 목사님, 또 우리 재경 혼합에 아마 열심으로 섬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찬송을 올립니다. 제가 20년 거의 재경
호남 열리가 시작될 때부터 저 말단 임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장소를 이렇게 사용하게 하락해 주시고 점심까지 준비해 주신 이창정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정준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신데도 우리 재경 호남대별 총회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120명 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도 656번지에 태어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연희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저보고 이 전사는 왜 그렇게 우직하냐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바보 같고 우직해서 강화도라는 곳에서 36년 동안 한 교회와 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제가 노예 외에는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성교 공부하고 기도하고만 하다가 좀 나이가 되니까 이제 노예 임원을 하게 되고 노예를 임원을 하다 보니까 서북 지역 총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총회를 좀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천안함인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목사님 총회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총회 가보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유처 목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추진력도 있고 지혜롭기도 한데 가을하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한다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너무 기분이 많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참 슬프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총회를 그만 숨겨야 되겠다 하다가 총회로도 가다가 말다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도 옮겼고 또 새로 짓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총회에 들렸더니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번에 총회에 출마하시는 분들 장단점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을 몇 명 만나가지고 나의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총재들이 제 단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나는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6년 전에 처음 강화에 내려갔는데 이삿짐을 싣고 내려갔는데 길이 없어요. 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서 남의 마늘 밭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도끼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남의 마늘 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삿짐 다 빠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늘값 무너지고 사정사정을 하고 겨우 이제 모멸을 했는데 이삿짐을 간단하게 들여놓고 전화를 했는데 동네 깡패들을 몇 명 찾아왔어요. 이 동네에서 살려면 자기들 말들을 잘 듣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가 약하고 강하면 쫓겨나겠고 잘못하면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목소리가 커지긴 했는데 지금은 5년 동안 큰 소리 친 적이 없고 지금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기자들이 제 약점을 타협할 줄 모른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때는 정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협을 못했습니다만 2년 전에 서북정도연합회 제가 대표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80대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타협하고 대화 많이 하고 어떤 때보다 수용하고 포용력 있게 아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경 고난여비의 대표회장으로서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권유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고요. 또 호남 협의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회들까지 우리 총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 상황이 참 어려운데 여러 협의회들과 잘 협력하고 또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최경 호남교회 어르신들 또 동료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제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받아서 모든 일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칭찬받을만 하고 사랑받을만한 그런 회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예, 감사표 증정 김상현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감사패 김상현 목사. 귀하는 21기 대표회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본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2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경 호남협의회 대표회장 이은철 목사. 김상현 목사님은 재경 호남협회 지난해 전국 호남협회 회장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어려울 때 호남협회가 또 잠깐 또 뭐 해체될 만한 어려운 것도 해서 아주 소생시켜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권 토의 어떻게 할까요? 네, 이모에게 맡기고 폐하다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문의 하십시오. 아니면 하십시오. 그럼 신앙권 토의는 이모에서 맡겠고요. 자, 폐해 어떻게 할까요? 예, 네, 폐하기로 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책 있습니다. 다시 문의 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폐해 기도 겸 애찬 기도는 외롭게 되는 김종철 목사님 나오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렇게 귀한 순서 다 마치고 식탁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식탁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건강해 주시고 목회 목양과 가정과 범사에 복을 입으시며 또 이렇게 귀한 예찬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 교회 민창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제 위에 21회로 되어 있는데 20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 20회 제도 호남협의 전국천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